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도 무너져버렸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한민국 국회가 견제의 대상인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직전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고 현직 국회의장은 아들 공천을 위해 눈치껏 협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제도나 규칙을 만들 때는 절차적인 하자와 과정의 정당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절차의 과정이 왜곡되면 그 결과는 정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독선에 다수 정치로 밀어붙인 선거법 때문에 표결 결과는 결국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법의 일방적 처리는 분명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과 선거법 등 지난 며칠간 국회가 통과시킨 안건들과 또한 오늘 통과시킬 공수처 법안조차도 협의와 타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교섭단체를 1 플러스 4라는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패거리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인 필리버스터도 쪼개기 국회라는 여당의 꼼수에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만든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로 인하여 국민들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꼼수에는 묘수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니, 올바른 정수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비례대표 한국당을 만들어 누더기 선거법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쳐 내겠습니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날치기 예산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꼼꼼히 앞으로 따져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단돈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공수처법마저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반드시 그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 이중대들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것이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국민께서 주신 힘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